네, 안녕하세요. 포 메이커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문이 쫙 이렇게 문이 이렇게 하는 게두 개의 문이 있는데 쫙 같이 동시에 딱 열리는 장치입니다. 동시에 열리는 장치. 여기 안에 부품들이 있는데 자, 이게 뭐냐면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. 이건 실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 도면인데 자. 문이 자,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. 문 이렇게 생긴 문이 딱 있는데 이게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.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이 문이 이쪽으로 제껴지면 이게 동시에 같은 거리만큼 동시에 쫙 열리는 환상적으로 쫙두개 동시에 열리는 장치입니다. 이러려면 이 문은 열리려면 이 구조는 주로 위쪽에 레일이 구조가 되는 거죠. 위쪽에 레일 구조 이렇게 롤러 자, 이 롤러 장치가 이렇게 닿게 있어서 여기 양쪽에 이게 두 개가 걸리는 거예요. 양쪽으로 두 개가 걸리고 얘는 이렇게 이동만 하는 장치. 이거는 두 개는 문 한쪽당 이게 두개 걸려서 이게 다 이동만 하는 장치인 거고, 그리고 문 한쪽 슬라이딩 롤러 세트, 슬라이딩 롤러 세트라고 합니다. 슬라이딩 롤러 세트, 문 슬라이딩 롤러 세트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. 이게 슬라이딩 롤러 이렇게 되는데 자, 요 장치 지금. 쫙 열리게 하는 장치가 뭐냐면 바로 요거 이렇게 생긴 겁니다. 글래스 슬라이딩 도어인데 다른 건 없고 80kg를 버틴다 끌어당긴다 이런 건가요? 자, 이게 저도 이거를 원래는 이게 없었을 때는 이런 지금은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제품이 모르거나 없었을 때는 여기 한 바퀴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도르래 롤러가 되어 있어가지고 문한 짝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. 문한 짝은 위에서 이쪽에 걸려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거는 요 장치예요. 요 장치를 뭐 도르래나 롤러 이런 거 만들어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거, 이런 식으로 롤링 되게 장치를 했는데 요즘이 아니고 원래 나와 있었겠죠.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예 간단하게 여기 레일도 있고 레일을 홈을 딱 하고 얘가 회전되는 거 회전 와이어를 딱 걸어서 쫙 회전시켜주는 장치인 거죠. 회전. 반반 물리게 되는 거예요. 아주 좋아요. 이거를 뭐냐면, 이게 회전이 되고, 여기 보면은, 세트에 고정되는, 와이어 고정하는 이런 부품들이 다 되어 있어서, 피스 고정하고, 여기에 와이어를 끼고, 조이면 와이어가 고정되고 이런 거 없었을 때는 만들었죠. 만든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만든다 그리고 이런 고정 장치 없으면 그냥 묶었죠. 여기다가 그냥 끈이 되든 와이어가 되든 여기다 그냥 묶어버립니다. 아니면 뭐 세트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위쪽에다가 어쨌든 뭐 고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와이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니까 얘를 쓰는 게 낫죠. 대신에 이거의 무게를 이 세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걸 사용해 버틸 수 있는. 자, 이 도르를 볼게요. 자, 롤러 세트 80kg까지 버틴다는 거예요. 80kg. 내가 만든 문짝이 80kg까지는
이 돌을 내가 양쪽 두 개가 버텨준다는 거죠. 굴려가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잘 버티는 거예요. 문 한자, 문 한자, 문두 개, 문두 개. 그리고는 위에 롤링 싹 돌려주는, 양쪽으로 싹 열리게 하는 장치. 자,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 문짝이 이렇게 여기를 당기는 게 아니고 멀리서만 이렇게 당겨야 된다, 이런 경우가 극장에서 높이가 있는, 높이가 막 10m 높이 이쪽 문짝이 엄청 커. 문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뭔가 아주 크게 이렇게 생긴 문짝이 이렇게 이렇게 크게 생긴 문짝이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아, 롤링 장치나 똑같아요. 똑같은데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내려온다 바닥. 자, 걸어서 여기 또 돌리는 장치, 돌리가 있는 거죠. 쫙 올라오고 여기서 돌을 두 개, 여기 똑같은 순환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 구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걸어서 위에 바닥에 고정하고 여기서 사람이 이쪽 거 당기면 열리고 이쪽 거 당기면 열리고 이쪽 거 당기면 닫히고 하는 거예요. 뭐 열림, 닫힘 이런 구조. 너무나 간단한 구조다. 도르래 설치하고 당연히 여기에 묶여 있으면 이쪽 세트 하나는 동일한 선상에 라인이 묶여 있으면 안 되죠. 한쪽은 앞쪽, 한쪽은 뒤쪽. 롤러가 롤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쪽은 세트는 앞쪽에 달리고, 한쪽, 문 한쪽은 반대에 달리고. 그래도 얘는 일직선입니다, 일직선. 자, 이렇게 됐을 때, 자, 이거, 디테일하게 보면, 자, 세트 두 개가 있죠? 문짝 두 개다. 자, 도르래, 간다. 도르래, 여기 있다. 롤링이다. 여기 와이어입니다, 와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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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고 근데 자 한쪽은 어디 묶은가? 한쪽은 여기. 얘는 이쪽에 고정. 얘는 이 세트는 요 앞라인에 고정. 요거는 요 세트 뒤로 해서 뒷라인에 고정. 와이어 1번, 2번. 얘는 1번 라이어에 보자. 앞쪽. 얘는 2번 뒤쪽. 롤링 되죠. 같이 걸려져. 이거 붙여 자리야. 이거는 어차피 돌아가는데, 한번더 꺾어놓은 거예요. 대신 꺾으려면, 돌을 내가 또 하나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.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,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, 있지만,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높이하고 상관. 여기서 하나 더. 자, 만약에 내가 이거 전동으로 바꾸고 싶다. 사람 필요 없죠. 사람 필요 없어요. 이 롤링이 되든, 뭘 롤링이 되든, 이 롤링을 어떻게? 모터가 돌리죠. 모터가. 모터가 이 롤링을 돌려줍니다. 아주 멋지죠. 상부에다가 달 수도 있습니다. 여기다가 여기. 우리 보통 자동문 할때 모터로 버튼 딱 누르면 쫙 열리잖아요. 이거 자동문. 리미트 설치도 있고 쫙 열리고 어느 정도가 이거 딱 닫히면은 딱 리미트죠. 리미트 설치. 자동문. 슬라이딩 자동문 모터 이렇게 치면은 이런 거 부품 판매하지.
상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쫙 열리고 닫혔다는 뭐 이런 슬라이딩 모터가 문 이렇게 손도 안 닿는 자동으로 인식 센서 사람이 근접하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. 사람이 근접하면은 근접 센서가 딱 인식을 하고 모터가 쫙 센서가 인성에 딱 열리는 거예요. 사람이 근접하면 어느 순간 딱 근접하면은 위치 오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. 모터 플러스 뭐 센서 근접 센서 인체 감지 센서. 이거 아두이노로도 이거 만들 수 있죠. 아두이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. 아두이노 인체 감지 센서 천 얼마짜리 그냥 저렴한 인식 센서 딱 갖다 놓고도 모터 문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가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아두이노 가지고 어떻게 한다? 인체 감지 센서 자 얘가 신호 받으면 릴레이가 작동시켜서 뭐 모터를 정회전, 역회전, 뭐 구동시킬 수 있겠죠.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죠. 원격 제어. 원격 제어 릴레이가 되고 버튼 누르면 릴레이 붙였다가 떴다. 모터도 정방향 있고 역방향 있잖아요. 이거 길어지는데 모터 정방향 역방향. 자 모터 드라이버 같은 거 보면은 버튼 누르면은 전진 후진 스위치 있어요. 두 가지. 이게 전진 후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잘 이용하면은 모터 우리 원격 성수신기 가지고 한 번은 요선 붙여주고 한 번은 요거랑 요거 컴 공통 당자랑 요거 붙여주고 하나는 요거 붙여주고 원격으로 원격 제어로 딱 하면은 문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죠. 멀리서 그냥 버튼을 누르고 딱 눌러가지고 이거 할 수 있죠. 끝까지 왔네요. 끝까지 아주 단순한 문짝 양방향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밑에 바닥 벌이 쫙 해가지고 밑에 바닥 고정 열리는 거 하고 좋아서 자 슬라이딩 자정문까지 가서 자정문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아두이노나 이런 걸 응용해서 실제로 그 컨트롤을 한번 구현해 보는 거죠. 배웠으니까 쫙 해서 인체 감지 센서 달아가지고 릴레이 달고 컨트롤러에서 내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 왔을 때 열려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성 제품도 나오고 좀 개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막 모터 전진 후진 정방향 역방향 회전해가지고 원격으로 막 움직였다가 닫혔다가 어느 정도 선을 갔다가 멈추고 어느 정도 갔다가 멈추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동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얘기가 길어졌는데 양방향이라 그랬습니다. 슬라이딩 문 세트 만들기 얘는 모터가 아니니까 손으로 여니까 그냥 반자동 이렇게 붙일게요. 자동은 아니까 그냥 반자동 한쪽 문 열면 반쪽은 따라오니까 반만 잡으면 반자동 세트라고 정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뽕메이커스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끝!